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제가 오늘은 네일소를 제가 구입해 놓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사용할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구입해서 남아있는 다육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다육이들이 이렇게 사용 다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요. 화재, 벽어원, 오렌지 글로우 있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까지 이제 네 가지 종류하고, 그리고 이제 우짜란 다육이, 이거 을려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을려심도 우짜란 다육이를 좀 잘라서 네일솔 아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여기다 심을까, 여기다 심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 네일솔 아트는 좀 얕은 데다 심어야지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항아리 뚜껑 있잖아요. 여기다가 심겠습니다. 이거 화재하고, 이거 오렌지 글로우하고, 라즈베리 아이스. 이거 세 개를 일단은 뿌리, 포트에서 꺼내서 뿌리 정리를 해서요. 씻어가지고 뿌리를 조금씩 남겨놨답니다. 이거는 제가 을려심은 적심을 해서 옆에다가 좀 장식을 해주고, 그리고 애구돌 있잖아요. 애구돌도 좀 장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일솔 아트를 물에다가 섞어줘야 돼요. 2대 1로 섞으면 되거든요. 흙 2, 물 1로 섞으시면 됩니다. 네일솔 아트. 이거 네일솔 흙이에요. 흙을 한 500ml 정도. 두 컵 정도. 500ml. 이거 두 컵. 이거 2대 1이니까 250ml. 한 컵만 부으면 되겠죠? 네. 50ml 조금 더 붓습니다. 요거를 섞어줍니다. 여기. 처음 해보는 거지만 아트라서 좀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게 섞다 보면 이제 붓기 전에 심어줘야 돼요. 어디다 심을 거냐면은, 이거 항아리 뚜껑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줘 볼게요. 네일솔 아트. 이게 영원히 가는 거는 아니고요. 화분처럼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예쁘게 인테리어 식으로 해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장식으로 뭐 걸어 놓을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이거 항아리 뚜껑 화분이에요. 이게 500ml 하니까 딱 맞게 들어가네요. 10분의 9 정도 딱 채워지네요. 화분에 두 컵에 한 컵 하시면 돼요. 물은 일단은 저는 제일 먼저 이거 화재를 심어주려고 그래요. 나무 젓가락으로 뚫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굳어가지고, 나중에 굳어가지고 여기에 딱 고정이 돼요. 그 다음에는 라즈베리 아이스거든요. 라즈베리 아이스. 이제 꽃대 좀 이따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심어줍니다. 이거는 오렌지 글로우예요. 오렌지 글로우. 이쪽에다 심어줘요. 심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애구돌 장식도 좀 해줘요. 장식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올려심 있잖아요. 이거를 좀 포인트를 줍니다. 적심을 오래전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생장점 부근에서 이렇게 뚝 잘라줘요. 띄어서 심어줘 봅니다. 키가 큰 것도 하나 심어볼게요. 요거 또 생장점 부근 뚝 잘라줍니다. 살살 돌려서 이렇게 띄어주고요. 밑에는 또 심어줘 봅니다. 여기다가도 하나 더 심어볼게요. 을려심, 요거 몽땅 잘라줘요. 이게 너무 우짜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심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을려심 적심 했고요. 요거 이따가 꼬집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을려심은 밑에 정리해가지고 심어줘요. 이게 이제 네일솔 아트가 한 6개월 정도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심었는데요. 네, 꽃꽂이 하듯이 굉장히 예쁘죠? 여기다가 하나 더 심어줄까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심어봤거든요. 좀 이따 예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꽃대는 좀 잘라주고요. 이제 이게 화제가 색감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놨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 오렌지 블루 옆에다 놨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장식 돌을 좀 깔아줘요. 얼려심은 나머지 이제 요거는 이제 적심을 했잖아요. 적심한 부분에 좀 꼬집기를 해줘요. 꼬집기를 이렇게 해주면 스톱으로 좀 긁어주면 나중에 여기서 자구가 좀 많이 나와요. 우짜란 다육이를 예쁘게 이제 키워볼 거고요. 얼려심은 오늘은 이렇게 네일소라트를 예쁘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항아리 화분에다가 예쁘기도 있고 이렇게 모아서 심어보니까 너무너무 예쁘죠? 꽃꽂이 하듯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솔 아트도 그런데도 해볼만 하네요. 다육이들이 여러가지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요것이 한 6개월 정도는 간다고 하니까요. 키워보다가 안 좋을 듯 싶으면 화분에다 옮겨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꽃이 화제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잘 폈고 오렌지 글로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 을려심까지 너무 오늘 예쁘게 모듬 심기가 아주 예쁘게 됐네요. 오늘은 이렇게 모듬 심기를 시도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날 되세요.